되지 말고 우리들끼리 우리들 안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는 거야. 뭐야? 파이야! 96. 으아! 102. 와! 120. 아, 이리 와, 이리 와. 야, 어떻게 됐어? 아, 안 돼. 힘들어, 힘들어. 진짜 모르겠다. 사람들이 안 한다고? 안 한대, 안 한대. 아니요. 그러니까, 우리 빅뱅은 너무 좋아해. 빅뱅 가면은 그냥, 크으, 음악 해주는데. 야, 됐고, 배고픈데 밥이나 시켜 먹자. 먹을까? 뭐 먹을 거 맛있는 건가? 근데 지금 시간에 뭐 되는 게 뭐 있지? 중국집 연하? 연하? 좀 연하? 야, 아, 자, 뭐예요, 형들? 하지 마, 제발. 아, 재밌잖아. 전화해보자. 이런 게 빵빵 다닌다니까. 근데 진짜. 너 알아? 김연아 알아? 제가 조금 아는데, 말은 안 했는데 사실. 제가 조금 아는데, 연하 안 돼, 연하. 네가 김연아를 어떻게 알아? 아, 형, 알만한데 너는 진짜. 만나자마자 나한테 안긴다. 에이, 연하가. 안긴다고, 형한테? 반가워서. 오빠! 이러면서 그냥 안긴다고 나한테. 아니, 진짜. 말도 안 돼. 뭐지? 한 번도 말해봤어. 어? 한번 보자. 야, 너 알아? 진짜 알아? 야, 말이 되냐? 정말 알아. 야, 안녕하세요. 경기 잘 봤습니다. 그러면 김연아 선수랑 지금 전화 통화가 가능해요?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. 아, 한번 해봐. 전화를 한번 해봐. 아, 근데 내가 안 동생한테 피해 줄까봐. 뭐지? 한 번도 말해봤어. 어? 전화번호 바뀌었네? 여기 나한테 전화 안 했을까? 아, 뭐요? 친오빠가 전화. 장난 치죠. 김연아 선수 번호를 이렇게 어떻게 그래. 우리가 또 우리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알 수 있지 않아? 모든 사람은 내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어. 진짜로 방법이 없나? 김연아 선수 진짜 사귀야만 진짜 은희 누나가 전에 우리 스타일리스트 은희 누나가 김연아 스타일리스트 아는 것 같은데 전화해봐. 혼자! 헐! 띠용! 아, 나, 아,